올라 아우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국뽕에 살짝 취해보겠습니다. 이전에 제가 IBM과 삼성이 파운드리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오늘 공식적으로 IBM의 7나노 공정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를 위해 IBM과 삼성이 계약을 했다라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. 서버 및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프로세서의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삼성에서 진행하게 되었고요. IBM 파워 시스템, 그 다음에 IBM G, 그리고 리눅스 1 등이 이 주 사용처가 될 것 같습니다.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가진 기술력은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괄목할 만한 성장과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SD나 메모리를 봐도 지금은 이 삼성 제품을 많이 쓰시잖아요. 또한 다른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. 이 국뽕이라는 말, 저는 그다지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이유 있는 국뽕은 또 한 번씩은 취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. IBM이 이번 계약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 중 삼성을 파트너사로 채택한 이유 중 성능과 안정성, 그리고 보안 및 혁신에 초점을 두고 삼성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바라보는 삼성의 기술력 레벨을 가늠해 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이번 IBM과의 파운드리 파트너 계약으로 인해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AMD의 GPU 생산 관련 이후 삼성이 AMD의 7나노 공정 CPU 생산의 파운드리 파트너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.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참,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제 디스코드 채널 주소가 있습니다. IT나 하드웨어 관련해서 이 소통을 좋아하신다면 오셔서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아디오스.